지난 18일 마마무가 KBS 가요대축제에서 한복 의상으로 무대를 끝마쳤지만 해당 한복을 제작한 업체 측이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DM 내용이 어이가 없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3일 황희슬 디자이너의 유튜브 채널에는 마마무 한복 만든 비하인드 썰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날 영상에서 황희슬 디자이너는 마마무가 KBS 가요대축제에서 입은 한복 의상을 만들게 된 계기, 제작 과정 등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습니다. KBS 가요대축제 방송 직후 한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DM에 따르면 어젯밤 가요대전 공연에 대한 문제가 중국에서 논쟁을 일으켰다며 어젯밤 공연 복장에 등장한 중국 글자와 문화는 욕설투성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 중국 팬들에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니 회사에도 전해줄 수 있냐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확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며 동북공정을 주장했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인들이 중국 국경 안에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황희슬 디자이너는 중국 글자라니 훈민정음이라니까 세종대왕이 중국인이야? 라며 한글이 쓰여진 옷을 한국인이 입었는데 뭐가 문제라는 것이냐 이런 걸 해명해야 하나라고 황당해했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은 한복이 중국 명나라 때 입던 한프라고 주장하거나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가 국제 김치 표준이고 김치 종주국은 중국이라며 도넘은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근본도 없는 중국인들 한복 부러워서 디자이너한테 열폭한 것 같다. 인스타에도 공안이 안 잡아가나 아주 다 가져가려고 난리네. 우리나라에 관심 좀 꺼줬으면 좋겠다. 낄 곳 좀 구분하고 끼기를. 중국은 본인들 문화가 부끄럽나? 왜 자꾸 다른 나라 문화를 탐내 등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편 황희슬 디자이너는 한복 디자이너로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무대 의상을 만들기도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